안녕하세요. 카메라 여행 TV입니다. 오늘 제 카메라는 5월에 꼭 가볼 만한 서울 힐링 산책길 세 곳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선유도 공원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에 위치해 있으며 양화대교나 선유도역을 통해 갈 수 있습니다. 양화 한강공원에서 아치형의 선유교를 지나면 선유교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한강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망할 수 있는데요. 높게 뻗은 미류나무와 한강 및 한강 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데크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면 높게 자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만나는데요.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곳을 지나면 넓은 잔디광장이 나옵니다. 이곳 잔디광장에서는 가족이나 연인들이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 오른쪽에는 과거 약품 저장 탱크로 사용했던 구조물이 보입니다. 선유도 공원은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2002년 4월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먼저 양화 한강공원 쪽 길을 걸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시원함을 더해줍니다. 전에 사용했던 빗물 방류밸브가 전시되어 있네요. 메타세콰이어 길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어느 숲속 못지않는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왼쪽으로는 수생식물이 살고 있는 수생식물원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푸르름이 더욱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을 뒤덮은 나뭇잎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인사를 건넵니다. 호젓한 오솔길을 따라 유유자적 조잘거리며 학생들이 걸어갑니다. 길 중간중간에는 휴식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서가는 방문객의 걸음걸이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파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로 넓게 잔디마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방문객들은 돗자리를 깔고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5월에 꽃이 피었습니다. 봄 햇살을 받은 구졸초가 아름답네요. 잔디마당 위쪽에는 조그만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하지만 다양하고 예쁘게 화단을 만들어 봄꽃을 피웠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형색색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꽃들의 색감이 참 곱지요? 크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봄꽃과 교감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온실 앞 수질정화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뻗어있는 메타세콰이어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사이에 쉼터가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수질정화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을 정화하는 여러 수생식물들의 성장과 정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질정화원의 가운데에는 큰 버드나무가 있고 그 아래 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 앉아있으면 자연의 일부가 된 듯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발 아래는 수질정화를 담당한 수생식물입니다. 지금 물이 맑게 보이는 곳은 과거 약품 침전지였는데요. 이를 재활용해 수생식물을 통해 수질 정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면에 비치는 쉼터가 평온해 보이지 않나요? 과거 약품 저장 탱크였던 것을 지금은 수경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물 옆으로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숲 가운데로 조그만 그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방문객들의 근심을 희석시켜주는 요람이 되어주는 듯합니다. 참 평온해 보입니다. 그네 왼쪽으로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바라본 한강과 양화대교입니다. 소나무 숲 아래쪽으로 나무에 둘러싸인 정자가 보이는데요. 선유정입니다. 옛 선유정을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낙서가 많은 이곳은 선유도와 한강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시 공간입니다. 장방형 구조의 송수 펌프실을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2층은 사색의 공간, 1층은 기획 전시관,
지하층은 영상 상설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요일은 휴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 기둥의 정원입니다. 정수지의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떼어내고 기둥만을 남긴 정원입니다. 이 피아노는 방문객 누구나 연주가 가능합니다. 계단을 올라 한강 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수양버들이 하늘하늘 흩날리고 있었는데요. 걷느니 기분까지 시원하게 춤추는 듯 했습니다. 길 왼쪽으로는 수양버들 사이로 수생식물원이 보입니다. 길 오른쪽으로는 한강과 망원 한강공원이 보입니다. 그네를 타고 한강 뷰를 바라보고 있는 방문객이 평온해 보입니다. 선유도에 있는 카페 나루입니다. 이곳에서는 커피, 차, 피자 등을 판매하니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원형극장인데요. 과거 정수하고 남은 불순물을 물과 찌꺼기로 다시 분리하여 처리하던 농축조와 조종조를 재활용하여 4개의 원형 공간인 휴식과 놀이의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곳은 원형 구조물, 녹슨 송수관 등 옛 정수장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체험 놀이마당입니다. 환경 교실과 화장실입니다. 환경 교실은 공원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와 공장 놀이 등으로 환경을 되새길 수 있는 학습 공간입니다. 화장실도 문화 공간 같습니다. 시간의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는 옛 구조물의 형태를 살려 햇빛과 그늘, 습도를 조절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생육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정원은 선유도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수로처럼 보이는 이곳은 약품 침전지를 재활용하여 꾸민 공간이라고 합니다. 층층 나무꽃입니다. 이곳 수로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정원 구조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담쟁이 덩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위기가 고즈넉하지 않습니까? 수생식물원으로 갔습니다. 수생식물원 앞에는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망중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팝나무가 예쁘게 피어 하늘 그리고 있네요. 수생식물원은 여과지를 재활용한 수질 정화 정원입니다. 식물 뿌리와 물고기가 보이죠. 이곳에서는 다양한 수생식물의 모습과 성장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노란 꽃창포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꽃창포 반대편에는 연이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네요. 외계 연꽃입니다. 수련도 꽃을 피웠습니다. 수생식물원에서 시간의 정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모든 기둥을 감싸고 있습니다. 댕강나무 꽃입니다. 시간의 정원 아래층에는 방향원, 덩굴원, 색채원, 소리의 정원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식물과 인공 구조물의 조화가 아름다워 촬영 장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이색적인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담장에 살포시 스며든 햇살이 감성을 자극합니다. 연초록의 담쟁이 덩굴이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소리가 청아하게 들립니다. 대나무 숲도 있습니다. 넓은 군락지는 아니지만 서울 도심에서 이처럼 대나무 숲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행운으로 느껴졌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조잘거리는 새들의 소리가 상쾌하게 들립니다. 싱그러운 5월, 도심 속의 자연공간 선유도 공원에서 휴식과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일대에 조성된 시민공원입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4번 출구에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군마상입니다. 서울숲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곳이 경마장으로 쓰인 것을 기념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계로 향하는 이정표입니다. 싱그러움이 물씬 풍기는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바닥은 흙길로 조성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거울 연못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심 3cm의 얕은 연못이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냅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경관이 연출되죠. 도시락 정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조형물에서 도시락 정원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도시락 문화를 권장하는 피크닉 정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잔디는 가족마당입니다.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른 장소로 갈 때는 이처럼 산책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휴식 공간도 있고요. 은행나무 숲입니다. 촘촘하게 늘어선 은행나무가 계절별로 다양한 색을 연출합니다. 연초록의 은행나무는 싱그러움을 선물합니다.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지요. 이곳은 사진 작가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수국이 폈네요. 그 뒤에 연못이 있습니다. 분수가 시원하게 뿜어 올려집니다. 서울숲은 오래전 임금의 사냥터였고 1908년 설치된 서울 최초의 상수원 수원지였으며 이후 경마장, 골프장으로 활용되다가 2005년 6월 호수가 있는 도지숲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울숲에서 가장 큰 숲속 놀이터입니다. 이곳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하기에 좋은 다양한 친환경 놀이기구와 대형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뿌듯하게 걷기 좋은 흙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설렘 정원입니다. 이곳의 해시태그는 사랑, 썸, 연인, 결혼, 데이트, 두근두근으로 나와 있네요. 이곳은 시각 외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숲속 자연 환경과 교감하며 휴식 시간을 갖는 감각장치 공원입니다. 곤충식물원과 나비정원입니다. 먼저 나비정원입니다. 이곳은 예전 정수장 건물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꽃들과 나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비들이 이곳 저곳 옮겨다니며 노니는 모습과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 모습들이 흥미롭습니다. 시기에 따라 나비 애벌레가 먹이를 갉아먹는 모습과 번데기가 우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곤충식물원입니다. 이곳은 예정 정수장의 급속 여과지 건물을 활용해 만든 온실입니다.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100여 종의 열대식물과 곤충, 파충류, 양서류 등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곤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곳 또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벚나무길입니다. 벚꽃이 지난 시기라 푸르름 속을 걸었습니다. 바닥이 흙길이어서 맨발 걷기에 좋습니다. 작약꽃을 보며 꽃사슴 방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숲의 상징이기도 한 꽃사슴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꽃사슴이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바람의 언덕에서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가교에 올랐습니다. 이 다리는 꽃사슴 방사장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위에서 꽃사슴의 활동을 볼 수가 있으며 생태숲을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꽃사슴 무리와 먹이를 먹고 있는 꽃사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숲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휴식과 체험할 수 있는 숲 공간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식물원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9호선이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열린숲 잔디마당입니다. 이곳에는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은 크게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재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재원만 입장료를 지불합니다. 열린숲에는 다양한 정원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햇살 정원입니다. 햇살 정원에는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벌써 꽃이 핀 장미도 있네요. 연분홍 꽃잎 색감이 무척이도 예쁘게 다가옵니다. 길가에 핀 라일락입니다. 기분 좋은 향을 풍기며 방문객을 환영해줍니다. 다소 특이한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동화의 나래에 온 듯 모든 것이 작습니다. 작은 식물원 마을입니다. 아기자기한 마을의 형태를 갖춘 이 정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미니어처 정원입니다. 정원은 각각 식물의 꽃, 뿌리, 줄기, 잎, 열매를 테마로 5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곳곳에 어린 묘목과 키 작은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식물을 보며 친근감을 느끼고 마을을 누비며 자연스럽게 식물의 특징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린아이들이 동화 같은 식물 세상을 접하고 서로 어우러지는 삶의 가치를 은연중에 배워갔으면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쁘게 피어있는 흰 철쭉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열린 숲 지역에는 테마별로 조그만 쉼터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서도 다양한 식물군과 묘목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정원 가운데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식물들과 더욱 가깝게 교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련이 피었네요. 이곳 습지는 호수와 연결되어 있고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곳은 한국 자생식물로 전통 정원을 재현한 주재원입니다. 이곳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5,000원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백합과 식물인 알리움이 반겨줍니다. 길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원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이용한 정원의 형태입니다. 물 주변에는 수생식물과 수변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원 속 식물원으로 2019년 5월에 정식 개원했습니다. 그중 주재원은 한국 정원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각의 식물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의 식물과 식물 문화를 보여주는 8가지의 주재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정원은 사색의 정원인데요. 경관을 정원으로 끌어들여 풍광과 잘 어우러지는 곳에 정자를 세우는 한국 정원의 깊은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정원입니다. 주재 정원과 인접해 있는 온실입니다. 이곳에는 지중해와 열대 기후 환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식물 문화를 발전시킨 12개 도시 식물 천여종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온실 입구인데요. 열대관입니다. 이곳에는 열대 기후에 속한 4개 도시 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기후에서 발달된 열대 우림의 우거진 생태 경관을 재현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식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예쁜 정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표 전시 식물은 인도 보리수, 망고, 코코넛 야자, 소크라테아 엑소리자, 아마존 빅토리아 수련, 칼라데아 루테아 등입니다. 지중해 관입니다. 이곳은 연중 온화한 지중해 기후에 속한 8개 도시 식물을 재현했습니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그리스, 호주, 튀르키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표 전시 식물은 용혈수, 용설란, 올리브나무, 지중해 쿠프레수수, 바오밤나무, 리톱스, 브라키키톤 루페 스트리스 등입니다. 정원 형태는 유럽식 정원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단아하면서도 아름답죠? 온실이지만 야외 못지않게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사진 스팟으로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국입니다. 서울식물원 온실에서는 지난 5월 4일부터 낭만 수국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5월 19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낭만 수국전에는 수국 15품종 400개체를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실 옆에는 식물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식물과 식물문화를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홀 등 식물 전문 도서관, 씨앗 도서관, 상설 전시가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형태로 식물과 식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재원 옆으로는 호수원과 습지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습지 식물과 텃새 및 물이 만드는 경이로운 생태 환경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월에 꼭 가볼 만한 서울 힐링 산책길 세 곳을 말씀드렸는데요. 잠시 각박한 도심을 벗어나 휴식도 취하고 멋진 인생 사진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